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울산을 찾아 울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설립과 탄소중립 대응 핵심 거점 육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과 내일 1박 2일간의 부울경 방문의 첫 일정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 뒤 두 번째 울산 방문입니다. 이 후보는 유니스트에서 연구 현장을 돌아본 뒤 젊은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산업도시 울산을 넘어 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으로 나아가겠다며 울산 의료원 조속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울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 1%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겠습니다. 제조산업 거점인 울산을 탄소중립 대응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밝혔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과 부유식 해상풍력 제조 연구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울산,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사업 신속 추진과 수소트램 건설 지원 등 부울경을 잇는 교통망 확충도 약속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적극 추진, 그리고 한센인이 모여 사는 성해 마을에 지구단위 재정비 사업 지원 등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도시로서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생동감 있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